가만히 있어도 숨찬 증상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되고요. 굉장히 기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장내과 위진 교수입니다. 어떤 장기 뒤에 부전이란 용어가 붙는 것들은 그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간이 좋지 못하신 분들을 간부전, 또는 신장이 좋지 못해서 투석하시는 분들을 신부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부전이라는 것은 심장의 어떤 구조적인 또는 어떤 기능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심장이 충분히 피를 짜내지 못하거나 피를 충분히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 그 다음에 고혈압 또는 판막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심장 근육의 문제, 그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은 호흡곤란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평상시 땐 괜찮다가 운동을 할 때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점점 진행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숨찬 증상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되고요. 전신에 이제 피가 잘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운이 없습니다. 또는 어디가 자꾸 붓는다든지 주로 다리 쪽이라든지 발목 같은 것들이 붓는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부전 자체의 원인이 되는 질환, 가령 심근경색이 있으면 그 심근경색을 치료하는 스텐트 시술을 한다든지 판막에 문제가 있으면 심한 경우 우리가 수술을 해서 해결해 주는 경우, 그 원인 질환이 되는 그거를 치료해 주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하기 심장 자체가 지금 나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빠져 있는 심장을 증상을 완화시키고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 치료를 진행하는 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심부전 환자라면서 왜 이렇게 고혈압 약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라고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혈압 목적으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심부전 치료 목적으로 쓰는 약물들인 거고요. 결국 이런 약물들은 혈압을 조금 더 낮출 수가 있고 맥박을 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치료를 받으시는 도중에 너무 어지럼증이 갑자기 심해진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게 혹시 약에 의한 것이 아닌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고요. 절대로 혼자서 그냥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또 저희가 쓰는 이런 약물들 중에는 칼륨 같은 수치를 올리게 만드는 그런 이제 역할들이 있고, 칼륨 수치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 특히 이제 콩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흡연은 우리 몸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혈관을 보호하게 되는 보호막들이 손상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찌꺼기가 달라붙게 되니까 심장병 또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같은 그런 병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만 끊어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것들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 유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빨리빨리 혈압치료부터 시작하시고 또 당이 있으면 당치료를 시작하셔야만 심부전까지 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전단계가 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서 3일에서 한 5일 정도쯤 빠른 걸음이랑 조깅 정도, 그다음에 적당한 근력 운동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쯤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위입니다. 아버지가 짜게 드시면 자식도 좀 짜게 먹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비슷한 생활 습관을 공유하는 것들을 가족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이런 경우들은 저희가 가족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아주 드물게 어떤 심장이 갑자기 두꺼워진다든지 심장 기능이 약해진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 중에는 정말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들은 가족분들도 같이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일단 5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원인 질환이 명확하고 심장이 손상받은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초기에 빠른 치료를 진행하면 정상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계속해서 치료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심장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자면 심부전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콩팥 기능도 서서히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심부전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생기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부정맥이 있는데요. 그런 부정맥들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정맥이 있는데, 이런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은 혈전 같은 것들이 날아가서 뇌경색, 중풍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부전 치료를 굉장히 잘 해야만 콩팥 기능 또는 뇌의 기능까지도 같이 보존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입니다. 신부전 중에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해서 알코올 유발성 신부전도 있거든요. 또는 이제 부정맥 발생 같은 것들을 유발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부전 환자분들은 가능하면 금주 또는 굉장히 낮은 도수의 알코올로 이제 절주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데 그런 증상이 더 심해진다든지 본인의 부모님들 중에 어떤 그런 병을 이미 앓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데 본인이 비슷한 증상이 생긴다.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고 걱정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더 안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흡연은 하지 않고 주기적인 운동 같은 것들을 유지하시면 신부전 걱정에서 조금 덜면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